안녕하세요, 세림이에요. 오늘은 다시 돌아온 세림이의 야매 요리 시간인데요. 제가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어제 간밤에 삼겹살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김밥을 만들려고 급 마트에서 장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삼겹살, 그리고 밥. 근데 집에 햇반이 휘노밥밖에 없네요. 그리고 상추와 깻잎, 김, 쌈장, 뭐 소금, 후추, 참기름, 깨, 김치, 마늘, 그리고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도 사봤어요.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밥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삼겹살을 굽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보도록 할게요. 나는 삼겹살이 너무 좋아. 아, 퀴노아밥이라 그런지 냄새가 건강한걸? 불이 달궈졌으면 삼겹살을, 아, 기분 좋은 소리. 사실 긴걸 샀네 내가. 삼겹살 이렇게 굽고 있어요. 그 와중에 밥을 뜯어서 여기서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하나, 밥 둘, 아 뜨거, 밥 셋, 뜨거. 밥 세 개를 일단 좀 식혀야겠어. 너무 밥이 건강한 냄새가 나. 참기름 한 숟갈, 소금, 깨. 뒤적뒤적. 아, 퀴노아밥이라 조금 아쉽네요. 이 삼겹살에다가는 허브맛 솔트를 조금 뿌려줄게요. 너무 많이 넣었어! 망했다. 치킨타올.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거? 나 후추만 뿌려야겠다, 그럼. 오! 와, 진짜 맛있겠다, 그치요? 잘 되고 있어. 마늘도 이렇게 다 부어줄게요. 마늘을 이렇게 넣었어요. 삼겹살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기름기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삼겹살을 다 부어줬습니다. 남은 삼겹살 기름으로 마늘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삼겹살이랑 김치랑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김치를 샀는데 이걸 약간 볶은 다음에 김밥에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마늘과 김치. 김치가 김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약간 잘게 잘라줬어요. 마늘을 담고, 자, 여기에는 김치를 담고. 자, 이제 김밥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다 말 건데 이걸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사왔어요. 이것도 씻어서 가져와야겠네. 아, 여기에 한복 입혀가지고 완전 새댁인가? 언니가 새댁 아니에요? 그냥 삼겹살 돌돌 말아서 먹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 김밥 처음 싸봐요. 잘 쌀 수 있겠지? 김을, 방송 출연이에요? 김을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밥을, 아, 이거 미생장갑. 손맛이 없으시네. 아, 그렇게 생각보다 손맛은 맛있지 않습니다. 좀 짜요? 아, 좀 짜요. 다음 소금 가능해놔서 손맛이 필요 없어. 밥을, 아, 떨리는걸? 한 번도 안 해봤는걸? 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어때? 자, 밥을 먼저 깔았고요. 상추. 난 꼬다리 안 먹어. 자, 상추를 두 개 깔았고, 삼겹살. 이거 꼬다리가 쫄겠는데? 쌈장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쫀다. 지린다, 이거. 너 깻잎 좋아한다고? 개 좋아. 깻잎은 약간 시들시들혀. 그건 감수혀. 깻잎 장아찌 같은데, 약간. 방금 산 건데. 마늘. 김치를 넣습니다. 싸지겠나? 안 싸질 것 같은데. 안 싸진다고? 달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달이랑 같이.
발 안 하려고 했어? 아, 말 시키지 마. 아! 박규진 빨리 물 발라 여기 빨리 와. 물 발라. 아니 밥풀을 발라야지. 아니야 물도 아, 물 발라도 돼. 밥풀 발라야 돼? 응. 밥풀이 더 잘 붙지 당연히. 말 시키지 말래?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어. 둘 망한 것 같은데. 과연 합쳐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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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다 새 나왔어 여기. 근데 어? 비닐을 씻긴다. 어 잠깐만. 아니 밥을 얼마나 많이 넣은 거야? 김이 얼마나 난 거야? 그냥 그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 야 이리 와서 먹어봐. 아. 아.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표현해줘. 아니 말로 표현해주고 가야지. 아니 말로. 먹을 사람. 진짜 맛있는데? 간 적당해. 아 이건 진짜 무슨 이렇게 무기를 만들어놨어. 아니 괜찮아. 먹어. 나 짤 것 같았거든? 근데 맛있어. 어떠세요? 마늘을 잘 넣었네. 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다시 안 터지게 다시 한번 말아봐야겠다. 다시 도전. 맛있지? 자 김을 다시 넣고 밥을 나노 문자 수준으로 얇게. 이 정도면 얇죠? 아 깻잎이 이렇게 다 죽었어. 깻잎이 세일하는 걸 샀더니. 자, 삼겹살. 아, 진짜? 얘 쌈장을 좀 낭낭하게 발라야 돼. 마늘 다 넣어야지. 김치는 다 썼어, 근데. 이제 맙니까? 맙시다. 김까지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밥풀을 발라요, 이제. 여기서 네. 이렇게 말아요? 어, 이렇게. 아, 이제 뭐, 이번에 말렸을 것 같아. 이번엔 좀 잘라봐. 한번 썰어봐야지. 어, 김밥을 말았는데. 안 풀려, 이제? 응, 아, 몰라. 망신이야. 썰어보겠습니다. 어! 뚜루루루루. 아, 쩐다, 이거 봐. 오다니가 쩐다. 이거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어야 돼. 맞아,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먹어야 돼. 이 상태로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안. 이렇게? 흉다리는 세우고. 어, 괜찮은데? 자, 이렇게 김밥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아봤는데요. 망했네요. 왜? 맛있었어요. 맛은 있었지만 아니 그래도 한 개 이렇게 성공해서 예쁘게 꾸며봤는데 어때요? 예쁘죠? 아 그럼 시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쁜 꽁다리배 가위바위보 좀 합시다. 꽁다리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만들고 내가 못 먹는 거 아니야? 가위바위보. 우리 이걸로 잘라줘. 짠! 다들 비켜. 난 이거 먹을 거야. 맛있어. 뭐 하세요? 한입 먹으려고요. 내가 너 이렇게 주려고 열심히 썰은 줄 알아? 도시락 왜 싼 거야? 앞으로 물리는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